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절차의 정지. 1번 절차의 정지. 그 1번. 절차의 정지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절차권을 보장한다라는 게 출원인 특허권자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출원인 특허권. 그러니까 권리자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자. 권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뭐 명령이라든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만 멈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멈춘다라는 거그 의미가 함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그 저기 같이 써 있는 거네요. 정지는 이제 중단 중지가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상태, 다 말하는 당연 정지와 그 액션에 취한 정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한 문장이었네요. 그래서 당사의 교체가 있는 절차 중단과 당사의 교체가 없는 절차 중지가 있다. 교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기존 당사자 없어지고 다른 당사자 바꿔버리는 거. 이 의였어요. 의는 다 잡아서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도 의입니다. 절차의 중단은 당사자 입장에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절차의 수행자가 나타나 절차를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당사자 교체됐을 때까지 멈춰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 사례집에서 이제 또 깊이 있게 잘 다루니까 나중에 사례집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사례 강의는 다음 달에 합니다. 사례 강의 다음 달에 하고, 이번 달 안에 사례집 나와서 다음 달에 그 사례 강의 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아직 2차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다루고 있어요. 이거 좀 미리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저 뒤에서도 얘기가 간단하게 나올 건데, 사례집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서 심판을 했다고 봅시다. 심판했고, 이 당시 당사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갑이었다 할게요. 네, 요 중간에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는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사자는 당연히 넘어가는 규정이 없어요. 없고, 이거 갑이 사망했을 때는 저 심판원에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심결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위법이 됩니다. 갑 이름으로 심결하면 그 위법이 돼. 멈췄어야 되는데 심결했다고 위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심결하지 않고요. 절차를 정지시켜버립니다. 그게 중단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중단시키냐면, 이거 좀 알아주세요.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그 참가제도가 없어요. 뭐 승계참가, 인수참가, 그 참가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차속행 명령을 해야 돼. 근데 그 절차속행 명령이 여기서는 뭐에 의해서 되냐면, 수계. 중간에 수계 신청하고요. 여기서 을 쪽에서 수계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심판원 측에서 그 사람이 수계할 자가 맞는지를 봐요. 수계할 자가 맞으면 수계 결정을 해줍니다. 수계 결정하고 절차 속행을 해줘요. 이걸 했을 때 이제 당사자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특허법 쪽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당사자 측에서 절차를 바꿔주세요라는 게 없고요. 심판원 측에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쪽은 수계결정이 있다는 절차속행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을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심결은 이제 을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 그러면 을이 불복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승계라 그래, 이 사망을. 이게 일반 승계의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특정 승계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특정 승계를 양도라고도 하는데, 요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당연히 심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당사자 권리자가 같았을 겁니다. 갑이고, 여기도 갑이고. 당사자 권리자.
근데 중간에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거나 출원이거나 둘 다 똑같은데 사람 이름을 바꿔야지 우리가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둘 간의 양도 계약서만으로, 이거 양도 계약이라고 할게요. 예, 계약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계약만으로 우리 권리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을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출원 같은 경우 명의 변경, 이게 거불심이라면 출원이겠죠. 그럼 이 명의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무효 심판이나 권리 범위 심판이라면 특허권자 이전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전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출원이면 명의 변경, 특허면 이전 등록인데 이게 을로 바뀌었다 쳐요. 을로 바뀌었다 쳐. 근데 이렇게 되면 권리자만 바뀌지 당사자 바꾸는 게 우리의 법조문이 없다니까. 우리가 명의 변경이나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권리자 바뀌는 건 다 법조문이 있어. 상속이 되면 민법에 의해서 권리자가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양도를 하면 명의 변경이나 이전 등록에 의해서 권리자가 바뀝니다. 권리자 바뀌는 건 다 조문이 있는데 당사자 바뀌는 게 조문이 없어요. 이거 당사자는 누가 바꿔줘야 되냐면 심판원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 심판에서 바꿔주는 게 절차 속행명령이거든요. 만약에 그 절차 속행명령을 안 했어. 안 하고 심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결이 갑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당사자가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그 이게 갑으로 나온다고. 근데 권리자는 을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자기 권리도 아닌데 갑이 지금 적적으로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특허법원에 을이 불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저 되게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심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특허법원은요, 자 이거 잡대 들어가. 특허법원은 도떼기 시장이 되면 안 돼. 도떼기 시장이 이런 거면 아무나 와갖고 나한테 소송 걸면은 판사들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적격이라고 합니다. 원고 적격을 제한시켜놨습니다. 그게 법조문에 써 있어요. 그게 뭐냐, 당사 참가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건 일사부재리 때문에 좀 폭을 넓혀줬다 그랬어요. 일사부재리 때문에 참가 신청 거부된 자까지는 넓혀줬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도떼기 시장 될까봐 그게 절차의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원고 적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게 당사자 참가인 참가 신청 거부된 자다. 얘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되냐 안 되냐 이 쟁점이야. 일단 당사자는 심결문에 써 있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이건 당사자가 아니야. 이 갑으로 써 있으니까. 그냥 얘는 참가인도 아니야. 참가 신청도 안 했잖아. 얘는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아니야. 참가 신청 안 했잖아. 얘 되냐 이거야.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로 견해가 나뉘는 거야. 된다는 신결문에 갑이 써있고 원고적결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갑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고요. 된다는 야, 이 특허법이 출원인 특허권자 보호인데 지금 권리자가 을로 바뀌었는데 그럼 을 보호해줘야지. 그 을의 보호를 위해서 갑은 지금 권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 절차를 성실하게 밟겠냐 이거야. 불복을 하겠냐 이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특허법이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당사자로 봐주자. 그런 말을 써요. 실질적 당사자로 봐주자. 당사자는 갑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로 봐주자 이거야. 그게 이제 된다 견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판례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계속해서 일본 법률만 적용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좀 간접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이게. 이제 이게 된다 이거야. 판례는 된다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이게 저 논리 좀 보여드릴게. 일단 면부는 을 보호예요. 권리자 보호입니다. 이게 명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준 작대는 되게 단순해요. 그 특허법의 목적. 얘 보호할래, 얘 보호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건 권리자 보호로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럴듯한 또 잣대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업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잣대라 그 쟁점에 되게 깊이 있는 잣대는 다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땐 다행히 그 쟁점에 깊이 있는 잣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일반적인 잣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요번에 이게 일반적인 잣대고요.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을을 실적 단서주로 봐서 원고 적격 인정해줌이 타당하다. 이게 일반적 잣대. 그 다음에 되게 깊이 있는 잣대도 말씀드릴게. 이 둘 중에 할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잣대는. 그리고선 이 잣대를 쓴 다음에 이 잣대 기준에서 보면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에요. 인주 깊이 있는 건데 우리는 민사소송법처럼 을 쪽에서 심판원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거야.
무조건 심판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절차 속행 명령이에요. 절차 속행 명령. 요 제도밖에 없어서 이 19조를 나중에 보시면 절차 속행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부에서 뭐 특허청이나 심판원 절차 속행을 할수 있다. 예, 그것을 기속 재량이라고 해석합니다. 기속 재량.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을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부에서 해줘야만 한다. 이걸 잡아버렸어요. 이것도 뭐큰 틀에서 보면 을 보호를 위한 건데, 그래서 기속 재량이기 때문에 절차 속행 명령은 심판부에서 이렇게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면 무조건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심결을 이렇게 갑으로 했으면은 절차 속행 명령에 대해서 기속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을이 당연히 그 절차 속행 명령의 대상자가 됐어야 했는데 안 됐다 해서 이거 실적 당사자로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이런 단어가 나와. 기속 재량. 할수 있으면 해야만 한다. 그래서 안 했다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원고 적격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게 좀 깊이 있는 잣대. 그 잣대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을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으므로 법조문에는 심판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 속행 명령만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원의 이 조치를 기속적으로 봐야만 한다. 이게 잣대야. 이거. 그래서 심결을 갑 이름으로 했어도 이게 당사자가 절차 속행 명령을 안 해서 안 바뀌었어도 을이 불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근데 하나만 더 들어갈게. 이거 실제 사안은 하여튼 실제 사안이 잘 감옥 가면 한번 판례노트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실제 사안은 이걸 안 했어요. 을이 저거 명의 변경을 안 했어. 그게 실제 사안이죠. 수자는 이전 동네 명의 변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양도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을이 특허법원에 불복한 겁니다. 특허법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을은 만약에 저렇게 명의 변경이나 이전 등록해서 권리자였다면 절차 속행 명령의 기속 재량 행위에 따라서 절차 속행 명령을 당했어야만 하는 자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겠지만 너는 안 바꿔서 권리자가 아니라 이거야. 권리자가 아니어서 너한테는 절차 속행 명령의 기속 재량을 할 필요도 없는 자라 이거야. 너는 실질적 당사자도 아니라고 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사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자 소송 제기하고 나중에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명의 변경한 건 의미 없다 해갖고 안 받아준 거. 안 받아준 게 어떻게냐? 각하시켜버려. 원고 적격으로서 각하시켜버려. 각하 판결한 그런 사안이었어요. 실제 사안은. 이것도 만약에 좀 없으면 이거 나중에 우리 사례집에서 되게 깊이 있게 제가 써놨었거든요. 사례집도 보고 또 판례노트를 통해서 보충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충분히 언젠가 시험 문제 나올 쟁점이에요. 왜냐면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맨날 일본 학설만 썼었는데 우리나라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죠. 이걸 제가 중단하면서 좀 같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중단 케이스와 특정 승계 케이스, 그러니까 일반 승계 케이스와 특정 승계 케이스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반 승계 케이스는 하여튼 그 당사자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특정 승계 케이스는 당사자가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의 정지에서 한번 좀 같이 보았습니다. 18페이지에 그 2번 절차 중단, 1번 절차 중단에서 2번 다만 여기 다만 써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뭐 임의 대리인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써 있으니까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계 절차 이거 영혼 없이 그냥 쑥 쓰는 거예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써 있는 말들을 영혼 없이 쓰셔야 돼. 답안지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저 중단이 되면요. 수계하여야 할 자가 수계 신청하고요. 수계 신청이 있으면 심판부에서 수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수계할 자가 맞으면 수계 결정. 수계할 자가 아니면 기각 결정. 이게 뭔가 방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그렇게 해서 수계 결정이 되면은 절차 속행 명령, 절차 속행해서 절차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당사 측에서 수계할 자가 수계를 안 하면 수계 명령과 상대방이 수계 명령 요청할 수 있다. 수계 명령을 하든가 수계 명령 요청에 따라서 수계 명령을 했을 때에는 지정 기간 주고 지정 기간 내에 만약에 수계할 자가 수계 신청 끝까지 안 하면은 수계 간주하고 절차 속행한다. 요렇게 이거 영혼 없이 쓰는 거야. 절차 라인이에요. 그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해설용인데 심판부에서 어떻게 수계할 자를 찾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절차 완료할 때그 동의 체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 국가 행정 그 정보 그 공유 시스템 그거 동의하는가 뭔가 이거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가 사망되거나 이러면 주민등록이나 뭔가 이런 게 바뀌어. 그럼 그 국가 정부 행정 시스템 이게 다 통합돼 있어 하고 다 바뀌거든요. 그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심판부가. 그걸로 찾아내서 수계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 그걸로도 못 찾아내면 못 하는 거고. 그걸로 찾아낸다 이거야. 아, 이건 그냥 참고용인 거고요. 됐어. 이게 중단이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중지. 중지는 그러니까 중단은 지금 권리자는 존재하지만 권리를 보호해 줄 당사자가 부재하는 상황이고요. 중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해설입니다. 내용 정리요. 23조 1항은 특허청 폭격 맞은 경우 업무 불가. 23조 2항은 당사자에게 절차 진행, 원활한 절차 진행이 힘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절차 진행 곤란 사유 발생했을 때, 얘하고 얘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단은 당사가 아예 없어갖고 아예 못하는 거고요. 23조 2항은 있긴 있는데, 할라 치면 하는데 힘든 거야. 이때는 당연 정지가 아니고, 이건 당연 정지. 이건 있긴 있어요, 당사자가. 또 할라 치면 할수 있어요. 근데 힘들 뿐이어서 이건 중지 명령 필요한 거예요. 중지 명령을 하면은 해줘요. 이게 제가 1차 강의 때 말씀드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좀 아프셔갖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께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셔갖고 서면 쓰는 게좀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면은 그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보호해주려면 중지 명령. 안 해주면 걔네들이 중지 명령 안 해주면 이건 멈추질 않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78조, 164조. 이건 이제 투트랙 제도, 다른 절차하고 연관이 있을 때, 옛 맨날 시험 문제 그거예요. 중지가 재량이다.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중지를 안 했다고 해서 불복도 안 된다. 이거 불복 안 되는, 불복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3조, 제척기피 신청. 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중지해줘야 돼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 영혼 없이 그냥 잡아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런 거는 좀잘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귀찮거든. 정리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78조 말고요. 164조. 얘는 워낙 실무에서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뒤쪽에서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저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심판 라인과 소송 라인이 같은 사건을 담당했을 때 그때 심판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멈춰라 멈춰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특허청에서도 그 멈춰라 멈춰라를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법원 가서 멈추라고 하면 가끔 판사님들이 화내요. 왜 나보고 멈추라는 거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화내도 쫄지 말라고 해서 하나 만든 게 있지. 당사자가 중지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거 특허청이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쫄지 말고 법원 가서 얘기하라고. 그 라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굉장히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라인. 얘 정도만 보론용으로 나와요. 보론용. 이건 보론용이야.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론용.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중지고요. 정지 효과는 영혼 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절차 속행됐을 때 잔여 기간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간 진행된다. 이런 거뭐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관련 문제에서는 공동 심판 청구는 그 공동 당사자 중 1인에게 중단 중지 원이 있으면은 모두에게 미친다. 참가도 참가 신청인 참가인에게 중단 중지 원이 있으면 피참가인에게도 미친다. 제척기피 신청 방금 했고요. 이거 심사 심판 소송 절차 중지 중에서 78조는 시험지 안 나고요. 164조가 보론용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보론용으로. 근데 얘가 이제 21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게 법조문을 굳이 집어넣어줬다. 78조엔 안써 있어요. 78조는 전부 다 특허청 얘기이기 때문에 안써 있다고. 164조나 법원이 들어가니까 이거 법원에 하라는 소리야. 법원에다가 당사 신청에 따라 할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류 송달하고 서류 제출은 이거는 2차 시험에 또 나올 만한 게 아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송달 쪽. 나온다면 송달 쪽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온다면. 대리인 추론인 중 먼저 받은 애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냐. 그 다음에 공시송달하려면은 공동당사자 모두가 주소가 불분명해야 되냐. 요거밖에 없어요. 제출은 이거 1차밖에 안 나와요. 제출은 직접 내거나 우편 내거나 온라인 내는 건데, 전부 다 이제 특허청이 도달했을 때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편을 제출했을 때면 우체국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PT 추론 파트 1 서류라던가 아니면 특허원부 등록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도달일을 도달일로 본다. 이건 영혼 없이 1차 문제예요. 그거 그냥 한번 쑥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만 나오려면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요 공시송달하고 요것만. 됐어요. 넘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이거 수수료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보론용. 보론용으로 만약에 거부심이 나온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론에다 쓸 거. 자꾸 제가 보론 그리는데, 보론은 뭐냐면은, 그냥 혹시 몰라서 한 문장 쓰는 건데요. 점수 혹시 주실라나 싶어갖고.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의의 판단 기준, 사안 포섭 결론. 저 사안 포섭을 제 사례집에서는 구체적 판단이라는 목차를 써요. 저는 이걸 구체적 판단이라고 목차 씁니다. 이게 기본 라인이고, 이거 다 썼는데, 내가 그냥 높아지면 하나 더 써갖고, 나 점수 좀 한번 빌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맨 마지막에 보론을 쓰는 거예요, 보론. 아니면 결론에다가 버무리던가. 그걸 보론 하는 건데, 사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쓰면은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얘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재작년인가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 재심사하고 거불심 비교 분석해라. 장단점 비교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거 거부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보론용으로 한마디 쓸게 있어요. 그게 심사관의 심사미스로 거저결정이 나와서 거부심에서 거저결정이 취소되면 심판 청구를 다 줍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 이게 보론용 하나. 수수료는 그거밖에 없어. 수수료 반환. 수수료 반환. 나머지 뭐 2분의 1 반환. 2분의 1 반환 뭔지 알죠? 2분의 1 반환은 심판이 들어갔는데, 심판 들어가면 돈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심판부의 인력이에요. 수수료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요청했을 때그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일을 한다 이거야. 그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심판에서 메인적인 노동은 심판관이에요. 심판관님이 워낙 고급 인재다 보니까. 그 과장 이상급들이거든요. 근데 심판관님이 일하는 게 뭐냐? 심리종교라고 합의하는 게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종교라고 합의해서 심결라인 거치지 않은 절반 돌려줍니다. 제일 중요하신 심판관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돈안 받을게 돌려줄게 반 돌려줘요. 그거는 근데 시험 문제 잘안 나와. 그거 두 개.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서 거저결정이 심사관의 심사 미스로 잘못돼서 거저결정 취소되면 전액 돌려준다. 이건 일을 다 했어. 이건 심판관이 일을 했는데도 돌려준다고. 그 되게 특이한 규정이에요. 하나는 심리종결 라인 안 하면은 돌려준다. 그게 이제 반환입니다. 반환밖에 안 나와요. 26페이지예요. 반환. 거의 세 번째 줄,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서 거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 심판 청구를 전액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본안 신결을 받지 않은 경우, 본안 신결을 받지 않았다는 게이 소리입니다. 심리 종교라고, 심판부 합의하고, 심결한 거.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을 거치지 않았으면 심판 청구로의 2분의 1 돌려줍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요. 이거 하기 전에 심판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결정은 심리종교라고 이 라인을 안 거쳐요. 그래서 특허 취소 신청에서는 이 심리종교라고 이런 라인이 안 나옵니다. 결정은 그런 라인이 안 나와요.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그 다음에 하나가 알아서 자기가 버려버린 거, 취하.
조금만 좀 알아주셔, 수수료 쪽은. 그 다음에 구태여 이제 보론용으로 구태여 오바해서 쓰자면 수수료 이제 면제, 감면까지는 필요 없고요. 면제. 면제가 심사관이 무효심판하면 면제예요. 무효심판 쟁점 나왔을 때 굳이 보론용으로 쓰자면 심사관의 무효심판은 면제다. 이거. 그 정도. 나머지 한번 간단히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반환만 좀 보시면 돼. 반환. 반환만. 27페이지 절차 취합 포기. 이건 1차에서나 중요하지 2차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28페이지 이 효력승계 속행인데 효력승계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효력승계도 권리자가 바뀌면 전 권리자가 밟았던 절차의 효력이 그대로 바뀐 권리자한테 미친다 그거고요. 2번 절차 속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일반 승계와 특정 승계 사항을 나눠서 일반 승계 사항은 수계에 의해서 절차 속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특정 승계 사항은 심판부에서 절차 속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거 사례집에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차 총칙이었습니다. 절차 총칙은 다시 정리를 마무리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건 이건 좀 해설이었었고 절차 총칙은 시험 문제 내기가 세밀한 컨트롤, 그러니까 세밀한 전제 조건을 추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 문제 내기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 나왔던 건데요. 혹시 모르는 걸 항상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강의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에는 저도 이제 모험을 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인스튜디오냐 인마이저냐 이것도 다 모험 성격이기 때문에 한 건데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는 절대적으로 모험적인 성격 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안정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고시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딱후딱 1년이 날아갑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했는데 그 관점에서 절차 총칙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절차 총칙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만 아까처럼 뭐 PCT 하면서 지나가면서 쑥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하다 지나가면서 쑥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대비해서 안정적인 접근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해라 이 정도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꽤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것은 절차 총칙이 나와서 투자한 게 아니라 오늘 첫 강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논술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나하나 좀 해본 거예요. 근데 한번 쑥 돌이켜보세요.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였지만 다 똑같았어. 다 이거는 칠 수 있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쟁점들을 했는데 지금 전부 이걸로 쳤거든요. 이거 연습하는 걸 좀 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쟁점이었지만 전부 이걸로 할 수 있었잖아요. 뒤도 다 전부 이걸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좀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제 강의는 해설과 잣대 잡는 거 이 두 파트예요. 해설과 잣대 잡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분만 끊었다가 특유 발명 이어서 나가고 마치겠습니다.